여기가 여기 엘리베이터 구조가 에스컬레이터 구조가 그 여의도 IFC처럼 생겼어요. 근데 되게 한국에서만 한국에서 볼 듯한 상품들 상점들 되게 많아요. 왓슨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 다이소 있잖아요. 여기는 미니소 있어요. 왓슨이요? 글쎄요. 근데 이게 다국적인가 봐요. 그 뭐냐 달나라님 주말에 가신다던데. 원래는 우리가 저 위층에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내려가는 게 돌다 보면 나오겠죠. 와, 커피하우스라고 해놓고 인형 커피가 있네. 아, 여기부터는 이렇게 붙여놨구나. 아, 여기서 다시 절로 돌아와서 또 내려가는 거. 와, 실내화. 이렇게나 신발들. 제가 제 방에서 실내화를 쓰거든요. 그 의자 높이 발 받침대 막 이런 게 좀 필요해가지고. 저는 집에서 실내하시는 남자예요. 어, 여기도 삼성이 있네. 그 여기도 지금 갤럭시 S10 그 프로모션 있어요. 이거는 갤럭시 S7인데 아하. 글쎄요. 아까 시원한 거 마셨으니까 한국에서. 아, 그렇구나. 한번. 저는 저도 라떼. 네. 어디로?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찬 음료로 만드니까
네. 원래 아이스 음료도 다 얼음 빼고 있어요. 네. 옷 발렌시아니에요, 페인이. 아, 그래요? 아까 방금 이제 커피 주문하는 거 실습 동영상이었어요. 어디로 가서 앉아야지. 바다에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바다에서 나갈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고기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죠. 걷기 운동, 숨쉬기 운동. 걷기도 이렇게 말하네. 같이 꽃길만 걷자. 와. 한국 사람이 와서 썼을 수도. 잠깐만. 그러면 조명 들어오는 걸로 바꿔야지. 삼각대 좀 바꿀게요. 이거는 이제 저녁에 밖에서 걸을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정수기 차가운 물로 넣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불 들어와요. 이거. 아, 조명이 들어와요? 네. 선생님 아직 계세요? 밤에 쓰는 거. 야간불. 네. 이제 야간 했을 때 좋은 거. 밤거리 보여준다니까 계속 버티고 계신데요. 그래도 어떻게 방송을 몇 년 하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방송을 켤 일이 생기네요. 한국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 귀엽지? 와, 신기하다. 보다가 응? 신기해서 불렀어요. 이게 뭘까? 옐로 비치? 아, 황도. 황도?
정도? 아, 그래서 불렀어요. 아. 아, 요 밑에 토핑이 돼 있네. 황, 그 가운데 하얀 거 요거트고요. 밑에 이제 황교가 있어요. 먹는 거는 한국으로 택배가 안 될걸요? 이게 그 국가의 위생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마 요식업체가 아니면 힘들 거예요. 오. 아, 그래? 근데 똑같은 빨대인데 왜 똑같은 빨대인데 포장이 다르다? 아. 와, 사이즈가 크다. 한국보다. 아, 그래요? 아, 감사해요. 아, 근데 이제 얼음을 빼면 대신에 더 실속을 채울 수가 있네요. 헐. 누가 페이님 빨대도 좀 꽂아줘요. 헐. 헐. 여기도 시럽은 없네요. 건강 프로젝트인가? 중국은 싱바꺼. 별다방이 싱바꺼예요. 커피 맛은 같죠. 지경인데. 아, 그 별다방 중국어가 욕같이 들린다고요? 어머, 각 캠에 뭐가 들어왔니? 이제 손을 좀 따뜻하게 가열하면서. 여기도 갤럭시 S10이 나왔어요. 갤럭시 S7은 울어요. 자, 이제 1층이에요. 나가요. 자, 이제 밤거리예요.
여러분 이거 에뛰드만 보면 한국인 줄 알겠어. 아 명동 같죠? 약간 느낌 비슷해요. 그 지금 예,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는데 한 바퀴 돌아줄게요. 약간 여기 약간 명동 있는 그 건물 약간 비슷하죠? 이니스프리 보고 응 명동이래요. 근데 명동에는 일본 사람이 많죠? 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상하이 같은 명동이네. 가보스. 와, 되게 빨간 빛이 많아요. 아, 아 여기 이제 차 없는 거리가 끝났구나. 앞만 봐도 명동 같대요. 그러네, 아디다스 있고 별다방도 있고. 구씨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 손이 따뜻해서. 글쎄요, 이게 그 라떼인 거죠? 콜드브루 라떼. 아니요. 아 그냥이요? 아 크림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느낌이 뭔가가 섞인 것 같았어요. 좀 더 가면 한강이랑 63빌딩 나오네요. 63빌딩은 없고요. 근데 강은 있었어요. 강은 있었고요. 와, 이 건물은 되게
걷기 좋게 만들어놨다. 여기가 지금 그 건물의 1층 구간을 약간 걷는 공간을 좀 넓혀줬어요. 와. 저거 실제 조형물 아니고 사진 붙여놓은 거예요. 네. 2층 버스. 저거 2층 버스 그 영화 소림 축구에서 봤던 그건데. 네, 그 영화 소림 축구 엔딩에 그 막 남자 엑스트라들이 막 날아다니기 권법으로 막 2층 버스 다 2층 자리에 막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침밀밀 제가 몰라요. 오. 쭉 직진 방향 도로가 끝나가는 걸 보니까 뭐 나오겠다. 제가 방송 초창기 때 썼던 마이크네요. 오, 이 호텔. 와, 좀 뭔가 고풍스럽다. 호텔이 되게 고풍스러워요. 뭐 약간 한국은행처럼 생긴 호텔. 와, 네, 그 건물하고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와우!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지금요? 이제 각도를 바꿔드릴게요. 짜잔! 다들 이제 난리 났다. 아. 예쁘죠? 와. 채팅방에서 모두의 마블이네요. 모두의 마블이. 홍옥님의 모두의 마블이. 홍옥님 아직도 있어. 이거 보려고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려고. 저 안에 올라가서 가도 가도 있는데 그때 제 이모들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거 동방명주가 첨탑까지 합하면 되게 높네요. 근데 여기 지금 제일 높게 생겨가지고. 저기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음 신호에. 아, 사진 찍고 싶어요? 이 부분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치? 저 철탑 부정과정을 가면 저기 공동팀이 내려줘요. 네. 여기서 봐야 한눈에 보여요. 와. 그. 와, 근데 저기 보랏빛 되게 은은하다. 약간 한국은행 같은 건 뭐지? 한눈에 보는 데는 이런 게 편해요. 그 시간에 다른데. 이제 봤으니까 칼잠 자겠대요. 오빠 갈 때 인사하고 가. 이따가. 들으셨죠? 인사하고 가래요. 얘기나 해도 인사하게. 와. 아, 근데 길을 막아놨네요. 와. 막아놨어요.
방송이요? 좀 요 근처 일단 쭉 걷고 있어요. 오, 잠깐만. 여기를 돌면 그 런던에 빅벤 비슷한 거 있네요. 진짜 여기는 여기 그 하나님이 동방명주 밤에 보라고 딱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우 종이 울리네. 보통 명동성당은 종 울리면 산조기도 하는데. 어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저기서 울리는구나. 여기서 종이 울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요? 오. 이 건물 뭐니에요? 아 그냥 은행? 네. 그쵸. 아니면 영국 영국 가면 저렇게 생긴 게 국회의사당이잖아요. 지금 네이버 상에서 빠른 거예요. 아 그래요? 우와. 네, 여러분 수요일인데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느낌이 안 나. 잠깐만요. 공기가 그닥 좋은 것 같지 않대요.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네, 엄청 많아요. 주말이었으면 죽어날걸요?
파질이 뿌옐 수밖에 없어요. 밤이니까. 你们确实也可以自拍，你们自拍也可以啊。흥분했어. 중국 고유의 냄새요? 그 깜짝깠잖아.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이거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잠깐만요. 나 그렇게 들고 찍을 수 있겠어요? 네. 제 건 이것처럼. 자. 하나, 둘, 셋. 아, 타이머 돼 있구나. 잠깐만요. 둘, 하나. 자, 그러면. 또 잘 나왔다. 오케이. 아, 이게 훨씬 더. 아, 근데 뭐야. 잠깐만요. 이게 타이머 돼 있어가지고. 아, 이게 괜찮아. 아 그래요? 네 사진 찍고 있대요. 너무 산발이지 않아요? 너무 산발이지 않아요? 약간 산발? 오, 불빛 좋다고? 아, 이게 안 닮아도 와, 풀하면, 풀하면이다. 풀하면. 영당에 진짜 신라면이. 아, 진짜 지금 여기 불빛이 안 나오는데 저쪽에요. 지금 풀하면 광고 나와요. 와, 깜빡깜빡 거리네. 배가 한 대 또 지나가고 있다. 이거 아닌데?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일단 2시간 정도 채웠으니까 자 여기를 엔딩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마무리를